연말 연초에 가장 핫한 전자제품 있죠? 바로 노트북이에요. 제 지갑보다 조금 가벼운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LG전자의 그램입니다. 이 모델은 2020년형 LG 그램 17인치 모델이에요. 박스 크기가 크죠?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가볍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지갑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어댑터의 무게까지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직접 측정해 보니까 193g이 나오더라고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열어보면 안에는 유리사양과 키보드 키스킨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간지, 여러분이 아는 그 간지 말고 타이 종이라 그러죠. 간지. 예전 그램 15.6인치랑 17인치랑 비교하게 되면 무게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램? 그램. 그램 그램. 얼마 전까지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여기 있는 이 15.6인치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LG전자에서는 요 17인치 모델을 주력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17인치를 어떻게 들고 다녀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디스플레이 자체는 17인치지만 접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15인치예요. 15인치 노트북 파우치에도 잘 들어갑니다. 그램의 크기가 17인치인데 15.6인치에도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17인치인데 베젤이 얇아서 노트북 전체 크기가 작아서 15.6인치 파우치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가로 길이와 두께는 동일한데 세로 길이가 더 줄어들어서 휴대성이 더 좋아졌고 파우치에도 잘 들어가게 그렇게 됐어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동일한데 세로로 3mm 길이가 더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작동 힌지가 안으로 숨겨진 히든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무게잖아요. LG 그램은 예전부터 노트북 무게에 있어서는 기네스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2020년도 모델은 무게가 10g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스펙 대비 30g이나 적게 나와서 전 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나고요. 키보드에 버튼이 더 많아졌어요. 17인치의 무게가 1.3kg에 배터리가 80Wh. 와. 그래서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맞는 말이었어요. 2017년도 그램부터 이 재질을 마그네슘 합금이라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 디스플레이가 살짝살짝 휘어져도 탄성이 있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휘어도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구성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곳이 바로 군대예요. 밀리터리 스탠더드라는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 내구성이 좋다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건데, 요 LG 그램 17인치는 뭐 충격, 진동, 먼지, 저온, 전압, 진동 막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에요. 요 색깔이 흰색이라서 좀 때가 탄다는 거 외에는 내구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는 디스플레이예요. 17인치면 노트북치고는 진짜 큰 편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놔두면 제 얼굴하고 크기 비교 보이시죠? 물론 제 얼굴이 좀 작기도 한데 어쨌든 진짜 큽니다. 근데 보통 17인치보다 얘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면 비율이 16대 9가 아니라 위아래로 좀 더 넓은 16대 10이라서 그래요. 해상도도 일반 17인치 노트북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17인치 노트북은 16대 9 비율의 FHD 해상도인데 16대 10으로 세로로 더 길어졌고 해상도도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WQXGA라서 화면 크기나 넓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진짜 괜찮은 노트북이에요. 저반사 처리가 조금 부족한 건 아쉽긴 하지만 뭐 이게 2인원 제품 도 아니고 화면이 터치되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360니트 정도 되는 밝기에 이 정도 반사는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출력 단자예요. USB 3.1 단자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C 단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출시된 노트북에 더 이 썬더볼트3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장 그래픽 탑재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돌릴 때 가끔 성능이 부족해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이 노트북에 연결을 하거나 노트북 자체를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HDMI 단자도 풀사이즈를 탑재했고 마이크로 SD 단자가 있고 헤드폰 단자가 있네요.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선 랜을 꼽으려면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다는 점. 그 대신에 USB-A 타입은 3개, C 타입은 하나로 확장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사실 이 2020년도 LG 그램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바로 CPU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인텔에서 10세대 CPU인 발음 제대로 해야지 10번째 세대 프로세서를 출시했어요. 이 아이스레이크란 이름이 붙은 CPU가 여기 탑재가 됐거든요. 제조 공정이 14나노에서 10나노로 더 줄어들었어요.
같은 성능이면 제조 공정이 작으면 작을수록 발열이 줄어들고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발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이름에도 표현을 하려고 일부러 아이스레이크라는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아이스레이크에 진짜 반가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됐습니다. 벤치마크로 진짜 유명한 사이트인 노트북 체크 닷넷에 가니까 이 두 개의 내장 그래픽카드를 수십 개 벤치를 돌려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고성능 3D 게임을 돌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픽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CPU 자체 성능도 향상이 됐고 CPU랑 같이 움직이는 램 성능도 기존에는 2400MHz랑 짝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3200MHz라는 게 짝을 이루면서 성능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램도 추가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은 진짜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2019년도 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SSD라도 NVMe 방식을 사용하느냐 SATA3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 2019년도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SATA3 방식이었어요. SSD 중에서도 좀 급이 낮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도 모델은 NVMe 방식이라고 훨씬 더 고성능 모델을 탑재했어요. 뭐 벤치마크 결과로만 따지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거의 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되면요 윈도우 부팅 속도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 작업이나 대용량을 작업할 때 속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SSD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래픽카드 성능 크게 올랐죠? SSD 속도 정말 빨라졌죠? CPU하고 램 성능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성능 향상은 진짜 체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노트북을 구입할 때 진짜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키보드예요. PC는 키보드를 바꾸면 되는데 노트북은 키보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숫자 키패드 가보니까 원래는 한 줄, 두 줄, 세 줄이었는데 이제는 한 줄이 더 늘어나가지고 4열로 늘었네요. 일반 키보드에 이 숫자 키패드가 많이 익으신 분들은 전 세대보다 훨씬 더 키보드 사용은 더 편해졌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는 지문인식도 사용이 가능하고 거꾸로 이렇게 등록을 해도 각도가 달라도 이렇게 인식이 잘 됩니다. 전 세대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이번 사전 예약 사은품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전에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교환권을 주고요. 그게 한 10만원쯤 해요. 그리고 NVMe SSD 1TB를 주는데 그게 한 30만원 하거든요. 그리고 8기가 램 이것도 5만원 하고 나머지 이런 혜택들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최소 5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전 예약 혜택으로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LG 그램이 가성비라고는 원래는 말씀을 못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전 예약 혜택을 보니까 가성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할 수준이 됐네요. 회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고객은 더 행복한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제 와이프 흰둥이도 그램 2019에서 2020으로 넘어가자고 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노트북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아시죠?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올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